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천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5월 셋째 주 토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서만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취업이 열망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치과 의사의 경우 해당 법의 시행으로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대처도 계속됩니다. 취업은 향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공포된다면 헌법 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업은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에도 헌법 소원을 함께 제기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취업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우리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다만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교정과 연구 논문 실적이 세계 3위에 오른 쾌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구 논문 실적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는 치과국제학술지 덴탈프레스 저널 오브 올소돈틱스가 발표한 교정학 논문의 계량학적 연구에서 연구 논문 실적 세계 3위에 선정됐습니다. 덴탈프레스 저널 오브 올소돈틱스는 국제교정학협회와 국제교정학기구에 인증받은 학술지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의학도서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펍메드에 등재된 14종의 대표 교정 저널의 2011년부터 10년간 실린 전체 논문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경희대 치과병원 교정과는 최근 10년간 총 19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특히 최근 5년 동안 순위는 2위를 기록해 연구 실적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연구 논문 실적 부문에서도 경희대 치과병원 교정과 김성훈 교수가 전 세계 연구자 중 13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교정과 김성훈 주임 교수는 50년 전통의 경희 교정학 교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 급속 교정센터와 수면 무호흡센터 같은 특화센터 운영을 통한 심도 있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해 세계 교정학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서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